5분만 얘기하면 여러분의 부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5분이면 당신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답을 하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부자인지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어렸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떤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까?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위 질문 세 가지에 대해 답을 하면 여러분의 부의 미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돈과 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했지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어렸을 때 들었던 돈과 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생각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세뇌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내용은 부모님, 선생님, 형제, 자매, 친구,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 언론 매체, 소속 공동체 등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태어나면서부터 뇌에 입력시켜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 입력되었을 것입니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야. 부자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야. 부자들은 인정머리도 없어.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너도 고생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 안 그러면 거지처럼 살아. 또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라든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사람들처럼 부자가 될 수 없어. 일찍 포기해.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분명 여러분은 지금도 돈을 벌지 못하거나, 벌어도 만족스럽게 벌지 못하고 있든지,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곧 여러분의 손을 떠날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들은 얘기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돈은 벌다가도 못 벌고 못 벌다가도 벌어. 돈을 조치면 돈이 도망가. 그러니 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돈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부만 버는 건 줄 알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돈은 저와는 상관없는 존재인 줄 알았으니까요. 브라질에서 살 때 얘기입니다. 돈을 벌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돈을 좀 제법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 벌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던 저는 알고 있던 방식대로 은행에 적금과 예금으로 넣어놓고 이자만 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면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줄기 시작했고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은행에 적금을 하나씩 깨고 있었던 것이죠. 3년째 되던 해부터는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나의 돈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늘 깔려 있었던 것이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돈을 관리한 능력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영영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방식이 있는데 그저 그걸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해결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근원은 인식이 있으므로 이를 전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입력된 정보를 재구성하여 재입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정보를 수정해 입력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수정된 정보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뇌에 입력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식은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 어떤 말들을 들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다 기록해 보십시오. 이해입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경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리입니다. 주입된 생각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며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를 택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부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란 주제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면 두 번째 질문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자랐습니까? 부모님이나 친척들, 또 가깝게 지냈던 어른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분들이 돈을 잘 관리했습니까? 아니면 쓸 만큼 쓰면서 그만큼 벌면 된다는 모습들이었습니까? 또 쓰지 않으면서 그저 모으기만 했습니까? 거꾸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뛰어드는 편이었습니까? 돈으로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보고 들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특히 어려서 들은 내용이나 배운 내용은 부드러운 머리에 너무나 잘 입력되기에 평생을 간직하고 그대로 따라 살기 마련입니다. 세 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을 기억하면 됩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늘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호시탐탐 무언가를 노리고 빼앗아가는 데 능숙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당했습니다. 수시로 동생들에게 당한 것이죠.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했습니다. 왜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을 다 주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여유롭고 넉넉하게 산단 말인가? 아버지의 당하는 모습은 늘 돈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돈생충들이 붙는구나. 돈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끔씩 혼잣말로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하느님은 왜 내게 돈을 안 주시나? 나에게 돈이 많다면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정작 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관심도 또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친척들 손에 의해 그때 집을 날려버렸던 기억이 지금도 가끔씩 아프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누군가 다가와 돈 얘기를 하면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거군. 나는 절대로 빌려주지 않을 거야. 차라리 거저주면 거저주었지. 이런 마음은 아마도 어렸을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남들이 나한테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하지? 또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그 돈을 정말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열쇠는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우리의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고 그렇게 표현하면 적은 만큼 나오고 풍부하고 많다고 믿으면 그 결과를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풍요로워집니다. 돈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자신의 욕구를 증명하려는 욕구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동기를 끊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목적, 기여, 기쁨이라는 새로운 동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굳이 돈을 끌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뇌에 입력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이 돈에 대해, 부에 대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부모님과 비슷한지 반대인지 적어보십시오. 또 자라면서 보았던 모습이 여러분의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리입니다. 그런 방식은 단순히 주입된 것이며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변화를 택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여러분이 겪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굳게 끌어안고 있는 믿음, 아니 착각의 근원은 이런 경험들 때문이니 이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친척들이 빌부터 살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께서는 제게 적지 않은 용돈을 주셨습니다. 용돈은 끊이지 않게 나왔고 부모님께 미안하기도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자꾸 주시니까요. 저축을 할 생각이나 불릴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제게 그런 습관은 없었습니다. 또 부모님도 저축이나 투자라는 개념을 제게 심어주지 못하셨습니다. 입에 풀칠한 식구가 무려 15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돈은 모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입력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집마저 결국은 허공에 떠버렸습니다. 이런 습관은 성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졌습니다. 또 생기겠지 않은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흥청망청까지는 아니었어도 그 비슷하게 썼던 것입니다. 한 번은 카드를 돌려막기로 했는데 청구서가 한도 끝도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3개월치 월급을 드리지 못하고서야 겨우 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돈은 결국 벌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포기했다고 하는 편이 더 맞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더군요. 다 그 오랜 시간에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에 입력된 정보를 수정하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돈에 대해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현재의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주입된 생각이 여러분의 것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변화를 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인식하고 채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5분이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부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인 내용을 담아보았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세 가지 질문, 그것에 대해 답을 하고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분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란 주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다음에 또 다시 볼 수 있도록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